그때 안철수는 방황해서 힘들었고요. 해군 대위일 때는 서로 떨어져 살아서 힘들었고, 안랩 경영인일 때는 과로로 이제 몸이 상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고요. 이제 정치인 안철수는 이제 공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의 변화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마라토너 안철수가 제일 좋습니다. 서리 아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자기는 대한민국의 안철수입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 그래서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꾸리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니,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왜 라이브 방송 안 하냐, 이런 말씀이 많으셔서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이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뵈려고 생각 중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지지율 내려가니까 이제 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래 새해부터 준비됐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심상정을 격려해 주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많은 분들, 그리고 심상정한테 좀저 뭐라고 야단치고 싶은 분들까지 다저 목요일에 만나서 말씀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심요일이 계속 거듭되다 보면 아마 주 4일째가 실현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